오늘 시장에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조금 더 시장보다 분출할 수 있을,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.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. 자,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과 함께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좋은 종목,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좀 보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이요. 자, 최근에 시장 조정 나오고 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집중,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도 여전히 상승 여력 유효할까요? 네, 뭐 일단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바이오 종목으로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2분기 매출액이 8,737억을 좀 기록하면서 상사일의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. 물론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에 따른 부분들과 최근 뭐 합산 기업 합산에 따른 뭐 일시적 원가 상승과 무형자산 상각 등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점에서 뭐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일회성의 좀 비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유럽에서 좀 판매 중인 램시마라든가 에비스마 SC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뭐 영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87.5%의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조금 진펜트라, 그러니까 램시마 SC의 미국 제품명인데요. 진펜트라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도 함께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셀트리온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제약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습니다.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? 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. 네, 어제 뭐 급등 상승세 이후에 오늘 좀 거래량 줄어들면서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현재 가격부터 하단에 대해서는 뭐 10만 원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 1차장 목표가는 뭐 전고점을 좀 더 돌파하는 자리에서 22만 원대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, 좀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17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셀트리온 오늘 20만 원 돌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도 장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.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